아니 어떻게 아픈 훈이를 잊을 수가 있어요? 미안해요. 그만해. 그래! 아, 수경 씨가 일부러 그랬겠어? 아, 깜빡했대잖아. 아, 수경 씨도 많이 놀랬을 텐데 너무 그렇게 몰아세우지 마, 제발. 죄송합니다. 제보! 수경 씨한테 너무 뭐라 그러지 마! 어? 놀랬죠, 수경 씨. 미안해요. 현태 씨가 화나니까 무서워요. 아니에요. 나 수경 씨한테 화 안 났어요. 내가 수경 씨한테라도 화를 내야지 처형이 어머니한테 그만할 것 같았어요. 훈이 때문에 정말 화난 줄 알았어요. 훈이 괜찮아요. 나 수경 씨한테 화 안 났어요. 정말이에요? 아, 그럼요. 어머니랑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오늘같이 수경 씨 편 못 들어줄 때 있을 거예요. 그래도 내 마음은 항상 수경 씨 편이니까 그거 잊지 말아요. 알았어요. 아, 근데 나 훈이한테 미안해서 어떡해요. 나 좋은 엄마 되려면 아직 멀었나 봐. 훈이를 사랑하는 마음이면 충분해요. 훈이한테 좀 더 신경 쓸게요. 고마워요.